타샤 튜더는 1915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유능한 비행기 요트 설계자이고 어머니는 초상 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타샤의 집안은 마크 트웨인, 헨리 데이빗 소로, 아인슈타인, 에머슨 등 쟁쟁한 지식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 친구 집에 맡겨지고 타샤는 그 집의 자유로운 가풍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독립해서 살기 시작하다가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뉴햄프셔주의 시골로 이사하여 이남 이녀를 둡니다. 우수한 그림책 작가에게 수여하는 칼데코 상을 수상합니다. 46살에 이혼을 하지요. 가장 살고 싶어 하던 버몬트주의 산속에 18세기 풍의 농가를 짓고 혼자 살기 시작했으며 우수한 아동서 제작 보급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디자이너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560쪽에 이르는 타샤의 완전 문어 목록이 출간되었죠. 87세에는 신작 그림책 코기빌에서 가장 즐거운 날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사용된 타샤의 그림은 미국인의 마음을 담았다는 평을 받습니다. 2008년 6월 18일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떠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사과나무 아래에서 크로커스 싹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알뿌리를 묻어놓은 건 들지 아니면 다람쥐일 거예요. 걸음은 내가 주어야겠어요. 집 뒤뜰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접시꽃은 내가 처녀 때 엄마에게 받은 거랍니다. 코네티컷주 뉴햄프셔주의 집에서 그리고 버먼트주의 지금 집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답니다. 지금 비밀의 화원에는 앵초, 풀고사리, 덩굴장미, 물망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꽃송이마다 소박한 미소가 하나 가득합니다. 이리 와 보세요. 김을 맨 산을 보여주고 싶네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은 오전 내내 장미 가지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너무 넓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겨우 돌 계단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도 높은 곳은 손이 닿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겠어요. 가죽 점퍼를 입고 오라고 했지요. 장미를 가득 심어 놓은 곳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장미는 겨울 동안 작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로즈 힙을 제공해 주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하답니다. 비둘기 집 바로 남쪽에는
꽃송이가 아주 커서 큰 접시꽃이라고 불리는 달리아만 심어 놓은 곳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알뿌리를 파내어 정성스럽게 싸서 봄이 될 때까지 벽장에 보관하지요. 올해는 달리아 사이사이에 한해살이 풀씨를 몇 종류 뿌려보았어요. 안채에서 헛간으로 난 길에는 삼국화를 잇따라 심어 놓았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몇 달 동안이나 노란 꽃을 꽤 많이 피워 주었답니다. 내 그림과 내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 무척 기쁩니다. 89이 되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며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의 인생에는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충실감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선물인 노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란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했죠. 피곤한 일,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일도 많았어요.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고, 세금도 내야 했고, 마감에 맞춰 일을 마무리하고 계약 교섭 같은 일도 해야 했지요. 게다가 중간에는 아이 넷을 혼자서 키워야 하는 일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전부 없어졌지요. 지금은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동물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요. 무리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체력이 떨어진 건 확실해요. 특히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물을 채운 양동이가 예전에 비해 두 배나 무겁게 느껴져요. 정원도 규모를 줄였고 사냥도 남에게 주었지요. 그래도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장미 전문가가 되는 일이 그중 하나예요. 나이가 든 뒤에 사귄 새 친구는 없어요. 친구를 찾아가거나 친구가 찾아오는 일도 별로 없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매일매일 쌓여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들과 손주들이 찾아주기도 하고 해마다 몇 번인가 타샤 투더와 함께 라는 행사가 있어서 손님을 많이 맞이하지만 그 이외에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있어요.
누구라도 가끔은 지금까지의 인생이 헛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지난 삶의 목까지 한껏 즐기라고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아무도 인생을 뒤로 되돌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나도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겪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도 그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영종 시계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장딱인 치카 호미니가 울어주니까 필요 없죠. 그런데 버먼트는 여름이 되면 썸머 타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인지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운답니다. 한 여름에 석 달을 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장작 스토브에 불을 지펴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돌봅니다. 아침은 7시 반쯤에 먹어요. 홍차와 토스트와 오트밀을 먹거나 달걀과 직접 만든 머핀을 먹죠. 우리 집은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어서 정말이지 고적하답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 가끔 청소기를 돌리는 정도로만 청소해요. 아무래도 강아지 털과 닭 깃털, 그리고 작은 먼지가 쌓이긴 하지만 새장에 깔아둔 신문지를 바꿔주어야 하죠. 신문은 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랑 친구가 오래된 신문을 가져다 준답니다. 신문을 보는 것은 그때뿐이지요. 새장에는 정치가의 얼굴이 실려있는 페이지를 일부러 위를 보게 해서 깔아두지요. 집안을 청소하고 새장을 돌보느라 눈 깜짝할 사이에 한낮이 되어버리는 일도 자주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점심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대개 로스트 치킨 같은 요리를 만들어 두고 여러 날 먹습니다. 생선과 감자를 특히 좋아한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만찬도 점심 식사 때가 많지요. 참마는 구워서 먹습니다. 껍질째 1시간 정도 구워서 속까지 익으면 속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어 접시에 담고 버터, 소금, 후추로 맛을 낸답니다. 거기에는 마늘즙을 조금 떨어뜨려 먹는 것이 타샤식이에요. 낮잠이요?
물론이죠. 점심 먹고 나서는 꼭 자요. 한 시간 정도 자려나? 낮 4시 반쯤 티타임에는 대개 머핀이나 쿠키를 만들어요. 요즘은 이웃에 살고 있는 장남 세스랑 손자 윈슬로가 늘 함께 하지요. 큰 며느리 메저리랑 손주 며느리 에밀리가 함께 할 때도 있어요. 모두 모여 뭐라 할 것도 없이 수다를 떨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이 시간은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랍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샌드위치로 간단히 끝내고 바로 잠자리에 들죠. 겨울에는 10시까지 침대에서 책을 읽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윌 듀란트의 세계의 문명 이야기 전 11권을 읽고 있어요. 하얀 새들 말고도 집 비둘기인 라자리나가 있어요. 그 새는 한 겨울에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둥지 안에 버려졌어요. 얼어 죽기 직전인 아기 새의 굳게 다친 부리를 억지로 벌려서 약을 흘려넣고 장작 스토브에다 따뜻하게 덮인 끝에 겨우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 돌아온 라자로의 비유에 라자리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차를 마실 때면 이리저리 날아다녀 양촛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한테 초대를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치카호미니는 어미닭이 키우지를 않아서 요리용 장작 스토브 가장자리에 솥 두 개를 겹쳐 얹어 그 안에서 내가 키웠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치카호민이라는 이름의 강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닭을 키운다면 꼭 이 이름을 붙이겠다고 생각했었죠. 치카호민이가 병아리였을 때는 자주 품에 넣고서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이 어머, 어디서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했지만 아마 내 보청기일 거예요. 고장이 나서 라고 시침을 떼곤 했지요. 우리 코기 오인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나도 풀이 죽고 말았어요. 좀처럼 새 강아지를 키울 마음이 들지 않았지만 가족들 설득으로 영국에서 암컷 강아지를 데려와 메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살았던 코기와는 성격이 다르고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수의사가 다이어트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라고 신뢰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나는 메건은 그레이하운드가 아니라고요 라고 항의하곤 하죠. 오랫동안 가족으로 함께 살던 앵무새들이 나 혼자만 상대해서는 재미가 없다며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10대 사내 애들을
아들로 둔 내 친구 브루스 폭스에게 맡겨버렸죠. 앵무새는 어떻게 했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오면 여우에게 주었지 라고 대답한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이들은 명확한 목적을 지니고 토끼랑 이야기하거나 고양이랑 함께 책을 읽거나 개에게 안녕 하고 말을 걸거나 작은 새가 지닌 큰 힘에 눈을 희둥그렇게 뜨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거나 해요. 마음은 끌리면서도 어른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은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의 긴 겨울이 이제 곧 끝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마치 정원 열병에 걸린 것 같아요. 화단에 테이블을 섰고 라벤더 밭에 덮개를 벗기고 제비둥지 상자를 살펴보고 겨울 동안 거꾸로 두었던 나무통을 뒤집어 물을 한가득 채우고 아, 참 할 일이 많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겨울이 끝나면 종묘 가게를 한 바퀴 돌죠. 차로 1시간 거리에 꽤 괜찮은 가게가 많아서 그 가게들을 돌아보고 올해 신고 싶은 모종을 여러 가지 사옵니다. 씨앗과 모종을 사 가지고 돌아오면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 해 질 때까지 모종을 땅에 심습니다. 심을 시간이 없을 때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안에 넣어 두어야 하니까 발 디딜 곳이 없어지죠. 비둘기장으로 가는 통로만을 겨우 확보할 정도예요. 지난주도 매사추세츠주의 모종 가게에서 너구리 장갑, 아이리스, 매발톱꽃, 클레메티스, 페랭이꽃, 초롱꽃, 인동초, 샤스타 데이지 등으로 가득 찬 카트를 밀고서 주차장으로 나왔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네요. 그걸 다 어디에 심으시게요? 라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언제라도 심을 장소를 정하고 사니까 괜찮아요. 정원 디자인을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심었을 뿐이에요. 올해는 참 제비 곶갈과 매 발톱 꽃을 심어 이 근처를 몽땅 다시 만들려고 해요. 지난해 돌담을 따라 오솔길 양옆으로 히아신스를 수십 포기 심었죠. 그런데 한쪽에서만 싹이 텄어요. 둘째 티미 윌리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돌담을 호텔 삼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긴 겨울 동안 뜻밖의 재난은 드문 일이 아니죠. 뭐라 해도 여기는 뉴 잉글랜드니까요. 맨발로 땅을 걷는 느낌은 정말 좋아요. 겨울이 끝나고 맨발이 되는 날이 몹시 기다려져요. 이번 겨울에는 페랭이꽃 씨앗도 피해를 입었어요. 몹시 춥기도 했고
창고 선반에 구멍이 나 있어서 쥐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끝내 패랭이꽃 씨앗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죠. 20년 전에 가까스로 온실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겨울에도 꽃과 함께 살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답니다. 키가 크게 자라는 참제비 고깔은 버팀대를 세우지 않고 벽을 따라가게 했어요. 그게 더 보기 좋거든요. 특별히 내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을 써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부지런히 김을 메고 땅의 산성도를 측정해서 필요한 성분을 보충해주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제초제와 화학비료는 쓰지 않아요. 자연 방식을 좋아하니까요. 채소밭은 코네티컷주에서 살던 처녀 때부터 뉴햄프셔주에서 아이들을 키우던 때까지 줄곧 중요한 식량원이자 수입원이었어요. 버먼토주로 이사를 오고 나서도 먹을 채소와 과일을 스스로 길러왔어요. 지금은 아들들과 함께 키우고 있어서 내 몫은 사방 30m 정도로 줄었는데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내년은 절반으로 줄일까 한답니다. 난로 위에 네 칸짜리 책장은 오랫동안 모아온 정원 가꾸기 책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래된 책부터 새로 나온 책까지 있죠. 지금도 가끔 보면서 영감을 얻고 있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언제나 흥미가 있거든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내 삶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수고가 들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정원 가꾸기 덕분에 지금도 예전의 웨딩드레스가 몸에 맞답니다. 요리용 난로가 있는 방 한쪽 구석에 내 아틀리에가 있어요. 북쪽을 향한 창가에 앉아서 무릎에 화판을 얹고 그림을 그리지요. 손을 뻗으면 닿는 테이블 위에는 그림 도구, 붓, 꽃과 콩 덩굴을 꽂아놓은 컵이 올려져 있지요. 그 밖에도 정원과 들판에서 가져온 무언가가 놓여 있고요. 때로는 쥐와 개구리가 있기도 해요. 나는 항상 집 안을 꽃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이 되어 꽃이 없어지면 단풍 든 가지와 나무 열매를 꽂아두지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자연은 한없이 위대합니다. 시들어버린 풀, 나무 아래에 흩어져 있는 도토리, 낙엽 밑에 떨어진 씨앗을 찾는 작은 새, 모두 내 그림의 바탕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매일 밤 물건들을 뒤엎어버려서 코기가 짖는 통에 아주 소란스러웠지요. 올가미를 빌려서 창문 아래에 놓아두었지요. 그랬더니 침입자가 너구리로 밝혀졌어요. 너구리는 우리 안에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온 죄로 벌을 받아야만 해 하면서 그림책에 모대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책 코기빌의 유괴사건이 완성된 거예요.
가끔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런 때에도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토끼랑 코기랑 아이들을 그리면서 이야기하지요.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모두들 무척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는 무척 바빴어요. 갓난아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였으니까요. 힘든 시간이었죠. 잘 그려지지 않은 그림은 난로에 넣어 태워버려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은 간직하고 싶지 않는 법이지요. 요 근래 2, 3년 동안에도 수채화를 100점, 데생과 수묵화를 500점 가깝게 그렸네요. 대부분 일로 의뢰를 받은 것이지만 주문을 받고 개인 장소에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일본 붓도 사용한답니다. 가는 선을 그리는 데에는 일본에 가는 붓이 가장 좋거든요. 생일에 강상류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있는 곳까지 케이크를 띄워 보내는 축하 방법은 장녀 배선이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온 우리 가족 모두의 습관이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인형도 가족이죠. 그래서 인형들과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한답니다. 아이들에게는 멋진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아이들은 인형에게 줄 선물 만들기를 도우면서 선물을 주는 기쁨, 물건을 만드는 기쁨, 남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통은 지금 손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맥스 엄마는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절망적이라 해도 사랑은 잡초처럼 계속 돋아나는 존재이므로 폭력이 넘쳐나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소란을 피우지 말 것, 어른 말을 잘 들을 것, 남을 도울 것,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낼 것,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우러르고 동물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책도 자주 읽어줍니다. 가족들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대개 양말이나 벙어리 장갑을 뜹니다. 털실로 동물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의 집을 장식할 소품도 직접 만듭니다. 내 삶의 방식에 본보기가 된 사람은 없는 것 같군요. 작품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화가는 있습니다만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든 사람은 없었거든요. 나는 사회 통념에 따라 사는 것 대신 나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있고 알차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때는 내가 젊었던 거죠. 뉴햄프셔 집에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전기 세탁기를 제일 먼저 샀지요. 굉장히 편해졌지요. 버먼트로 이사오고 나서 몇 년인가 다시 전기불도 수돗물도 없이 생활했는데 지금은 전기와 수도는 물론이고
무선 전화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장작 스톱으로 요리를 하고 직접 만든 양초를 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는 옷, 스카프, 앞치마 등이 서로 잘 어울린다고 칭찬들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입은 적은 없어요. 그저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 하고 입을 뿐이거든요. 앞치마는 양손으로는 다들수 없을 만큼의 과일이랑 달걀이랑 꽃을 담아 옮기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손을 살짝 닦을 수도 있지요.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는 재빨리 조리대 위에 부스러기를 털어내는데도 아주 그만입니다. 요즘은 앞치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편리한 것을 왜들 사용하지 않는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합니다. 노력과 의욕이 있으면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로맨티스트예요. 낭만적인 내 성격은 현실적인 나와 모순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타협하며 지내왔지요. 로맨티스트는 마음이 자유롭고 무슨 일이든 마음껏 즐기죠. 로맨티스트가 되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 내가 놓여진 환경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년을 즐길 수 있게 해준 아이들과 귀여운 손주들에게는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는 밤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89이 되었지만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이 아직 많습니다. 오래도록 이렇게 사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요. 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